식사하셨어요 혹시? 아직 안 했는데. 그러니까요. 이제 하세요 혹시?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는 개가 두 마리나 있어. 괜찮아요. 개가 무슨 종류예요? 비숑하고요 말티즈. 두 마리예요? 말티즈. 요 조그만한 거 어떻게? 말티즈가 좀 싸나워가지고. 아 괜찮아. 물려도 있어요. 개 전문이에요. 물려도 괜찮아요. 제 집에 불독이 여덟 마리 있어요. 진짜요? 그럼. 자질 못 시켜가지고. 그걸 제, 다 찾을 수 방법이 있어. 아 지금 밥.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. 제가. 예? 그때 해야 되는 거. 그러니까 밥 하시면 돼요. 얼마나 걸려? 뭐 사, 뭐 두 시간, 삼, 세 시간 가 상관없어요. 예. 집도 좀 구경도 하고 싶고. 아, 진짜 근데 집 진짜 이뻐요. 제가 꿈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이제 집을 지우고 싶어가지고. 아 그래요? 그래서 저 상담도 할게요. 진짜 사시면서. 저는 관여를 안 했어요. 아니 진짜 저, 아버님 누구 집에 누구 계세요 지금? 우리 며느리 같이 살거든요. 아, 같이 먹으면 되겠다. 같이 얘기 나눠. 양반은 늦게 온다. 아 그러니까요. 아이고 뭐라 안녕하세요. 미인이 안녕하세요. 미인이시다. 미인이시다. 진짜 미인이시다. 며느리예요. 아 그러니까요. 야 들어가서. 같이 식사를 예?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예. 예. 와 된다. 네, 와 된다 된다. 네. 몇 편이에요 어머니? 여기요 우리가 두 책을 썼어요. 몇 편 정도요? 한 200편? 한 200편. 200편이죠? 네. 몇 년 됐어요 지금? 지금 4년째. 4년째. 오. 어떻게요? 야 이쁘다. 아니야. 우리 지금. 예, 들어볼게. 반찬 냄새 한 방울 맡았다. 아유 예 알겠습니다. 아이 우리 며느님 계셔가지고. 강남이 꿈꿔왔던 모던하우스. 우아하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감탄을 자아내는 자곡동 또 다른 저녁 속으로 들어왔다. 야, 이 앞에 바다이구나. 어, 알았어. 됐어, 저요. 가지마, 가지마, 자꾸 가지마. 제 흥분해가지고. 어, 관심 보이면 안 돼. 가만히 내버려두면 걔들 조용해. 이름이 현빈이에요. 누구요? 현빈. 현빈이에요? 아, 배우. 아, 시끌까들 좋아하시는구나. 아,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름 따가지고. 아, 아, 아. 아, 나 챔피에서 옷 부터 갈아입어야겠다. 아, 네,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왜? 편한 옷 빌려준다 그래서. 무슨 빌렸냐? 근데 이거 맞을까요? 아, 저 맞아요. 아빠 이따. 이거 입고 TV에 나오는 거예요, 지금? 네. 괜찮겠어요?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그랬죠. 네? 어머니, 밖에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나가셔서 예.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. 많이 왔었어요, 사람들이 찍는다고. 아, 그래요? 베란다 문을 열면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꿈의 정원이 펼쳐진다. 아, 진짜, 형, 꿈이다. 아, 진짜 멋있다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이 나무 멋있다, 그지?